네, 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도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. 다우와 S&P 500 모두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는데요.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경제 재개, 여행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 상향 발표가 나오면서 2% 넘게 올랐는데 지금 미국인들은 20% 정도가 백신 접종을 이미 완료를 했다고 해요. 이 경제 재개, 여행 재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? 아, 네. 계속해서 우리가 희망을 품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 계속해서 야 이제 경제 재개가 될 거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한다. 하지만 증시는 미래, 바로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는 경제 재개가 될 거야, 이렇게 되면 여행도 될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이쪽 라인들은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이슈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즉, 뭐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하나투어, 모두투어, 이 여행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. 단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 가보자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, 또 이 여행 관련지 특히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또 파월 의장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에 CBS와의 방송 인터뷰 공개되니까요.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. 빠르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매 업종들, 사실 이 소비 지표들도 계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C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공개되는데 어떻게 잘 나올 것 같나요? 아, 네.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. 나오고 있고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 PPI가 나왔는데 아주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만큼 뭔가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는 소비자들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 CPI는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경기가 아직 안 살았던 것 같은데 조금씩 살아나다 보니까 앞으로의 예상은 더 긍정적으로 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. 이런 이슈들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에 소매업종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주가에서도 이 소매업종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 뭐 여기 소매업종의 대표 주자들 바로 이 마트 관련된 주식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주문을 하면 바로 도착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업체들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결제 관련된 주식까지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이런 마트 관련된 주식들 바로 이 롯데쇼핑, 이마트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매 업종들의 이 개선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. 세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실적 시즌에 도래했습니다. 이번 주에 은행주들을 필두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. 이 팡주들, 기술주들 지난 금요일에도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시장에서 이 팡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실적 시즌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뭔가 뭐 카더라 해서 결론은 실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실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, LG전자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와우 잘 나오네라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. 실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컨센서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지금 현재 팡주들 계속해서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 이쪽 라인들도 다 긍정적일 거다. 그리고 비대면도 다 좋아질 거고요. 앞으로의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쪽 라인들도 다 긍정적, 즉 증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.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4월이잖아요. 2분기가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분위기는 하반기에도 좋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분위기를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카카오, 네이버는 쭉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그리고 이번 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들 필두로 델타항공, 펩시코 역시 실적 예정돼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세계푸드 들고 오셨는데요. 사실 한 지난해 말부터 계속 우상향 추세를 그리긴 했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. 아, 네, 조금은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1분기 실적입니다. 1분기 네.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중장기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. 네. 여러분들 집에서도 정말 많이 쉽게 뭐 어떻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실제 우리가 HMR이라고 밀키트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죠. 실제 그냥 간단히 끓이기만 하고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해도 정말 우리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엄마의 손맛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. 여기에 이 또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하반기 때 확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. 이제는 그 대표이사가 단일 체제로 넘어오면서 각자 대표에서 이제는 단일 체계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푸시가 가능해지는 모습이고요. 이렇게 그 변화가 지금 현재 회사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즉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훨씬 더 긍정적일 거고 이런 구조조정과 이렇게 그 조직의 효율화를 통해서 좀 상당히 큰 폭의 상승폭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. 즉 올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고 내년에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이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먹는 것도 계속해서 이런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런 흐름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올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함께 신세계푸드 얘기 나눠봤고요.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